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덮쳤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수습을 위해 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수습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고성 섞인 격론이 오간 끝에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훈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당 최고위는 체포한 가결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퇴 수습을 위해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최고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